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보안 뉴스 같은 거를 제가 이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뉴스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트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RSS 리더를 이용을 해서 피드를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트위터가 최고의 검색 서비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막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팔로잉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예, 그런 개념으로 트위터가 저는 최고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끼리 보통 이제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공간들이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짧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예,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SNS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가 이제 뭐 팔로잉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나 이게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부터가 거의 다 보안과 관련된 IT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제일 메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이게 보면서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봤던 정보들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단어의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IT 정보들, 뭐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메인에 금방 예, 그 나왔던 것도 예, 보안과 관련된 시스문과 관련된 정보들이란 거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면 좋으냐? 모이킹과 관련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펜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이게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의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은, 예, 그 펜테스트의 그런 약자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펜테스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펜테스팅이라고 하는 것들, 뭐 샵이라고 하면 이제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냥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펜테스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발음 되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펜테스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와 관련된 모이킹을 이제 어떻게 침투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한 맵들.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전에 한번 제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RC 취약점을 이용해서 버건팅으로 2만 달러. 야, 굉장히 높네요. 요즘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버그 바운티 사례가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만이 모이해킹 할 때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트위트를 합니다. 저를 또 트위트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봤더니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리트위트를 해놨다가 제거 프로필 쪽으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포렌식과 관련된 그러한 관련된 도구들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태그들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펜테스팅과 관련된 것들 태그들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그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검색하는 것들 중에서 보시면은 저는 아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파워쉘 같은 경우나 볼라틸리티, 뭐 앱맵, 예전에 이제 태그들을 했던 것인데 실제 요즘은 이제 태그를 가지고 많이 찾지는 않아요. 예, 그냥 예, 바로바로 예,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좋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팔로잉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분들 중심적으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근데 한동안 여러분들이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이렇게 검색을 매일매일 해주셔야만이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가 모았던 것들은 화면이 조금 예, 좀 작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았던 것들은 이제 프로필 정보, 제거 정보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정보들이 나오겠죠. 예, 정보들이 나오도록 할 것이고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리트윗했던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시 저는 이제 블로그나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쪽으로 이제 번역을 좀 해서, 번역 같은 경우도 그냥 구글 번역을 쓴 겁니다. 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어들을 좀 많이 알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IoT에 관한 모이킹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IoT 펜테스팅, 뭐 AWS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AWS 펜테스팅,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에 있는 한 두세 정도 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들을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난 뒤에 만약 펜테스트를 검색하시면 인기 정보가 있는데 최신 정보들을 보셔도 최신에 발생된 정보들, 공유했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좀 쓸데없는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재단 인기 정보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불필요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걸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국내에 있는 데이터 보안 정보들을 좀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구글 알림이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이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글쓰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4차 산업이나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들도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단어로 이렇게 알림이를 선택을 했는데 구글 알림이를 통하면은 이제 지메일을 통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메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알림이 오늘하고 어제는 이제 제가 열람을 안 했는데 이렇게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한글로 이제 구글 알림이를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외국 뉴스들, 이게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좀 외국 거 정보들을 보시는 것이 좀 빠르겠지만은 또 국내에 있는 어떤 보안 뉴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애하고 좀 이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된 정보들을 보시면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검색 보안 이슈들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팔로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제가 주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